그들은 다멕색과 또 게달, 하솔, 엘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왜 심판하셨는지 네 나라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또 나오지가 않아요. 블레셋하고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들의 죄악이 지적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것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네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데 있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그들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멸망들을 통해서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 너무 익숙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쏙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 나라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하면은 세계 열방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한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죠. UN 가입된 나라가 200개가 조금 안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자치 연방까지 하면 200개가 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그 열 나라가 열방으로 느껴졌겠지만 지금은 한 200나라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같은 거예요. 이건 작은 모형이고 이 세계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강조하는 메시지는 모든 인간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 계속 나오죠. 23절에서 27절까지는 다멕색에 대한 말씀. 다멕색은 어디에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던 나라, 그러니까 아람이죠. 아람 국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다멕색은 다마스쿠스,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쿠스 수도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26절 2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멕색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다스의 궁전이 불타리라.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다멕색 성이, 그 화려하고 웅장하던 다멕색 성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28절에서 33절은 게달과 하솔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게달과 하솔, 그런 걸 좀 생소하죠. 성경에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 잘 안 나오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게달과 하솔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민족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라비아 사막, 메소포타미아 강과 그 아라비아 사막 쪽에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거기 살던 여러 부족들을 게달과 하솔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28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말씀이 있고요. 또 33절에 보면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한 나라 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또 34절부터 39절에 보면 엘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엘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란, 페르시아의 한 모퉁이에 있는 민족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이 합병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로 나오지만은 그 구탱에 있던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의 한 이란 정도 될 겁니다. 그 지역이 이 엘람을 향한 말씀이에요.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지금까지 이제 아홉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나라들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 유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계 열방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 200개가 넘는 이 세계 열방의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이 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어떤 정책이나 어떤 결정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죄악을 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세계 열방에서 막 저 아프리카에서 저 막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들에서 막 이런저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만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다 지켜보고 계세요. 상세하게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통치자들, 모든 군인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한평생 산 삶에 대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예?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데도 별일 안 생기는 것 같고 또 본망은 잘 피해 다니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 일 없는지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셔. 그래서 그들의 한평생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임질 날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 나라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외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계속 주일 오후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오만방자하게 살고 있었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뭐라고 얘기해요. 산과 바위가 다 무너져서 차라리 그 밑에 빨리 깔려 죽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가난한 자, 부자들, 그러니까 강한 자들, 이 땅에 살 때 권력과 돈을 가지고 진짜 막 권력을 남용하면서 큰 소리치면서 오만방자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 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꼭 힘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종과 자유인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림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인간의 삶에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날 날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소망을 주신 거죠. 우리. 자,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인간의 나라, 모든 인간의 나라와 인간의 문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고 막 과학이 발전하고 막 AI가 막 발전해가지고 뭐 그냥 엄청난 세상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이제 발전하고 막 풍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고 막 그래서 계속 이제 인간의 사회가 파라다이스가 되고 천국과 같이 됐다. 우리 인간이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이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의 문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첫째, 이 땅, 이 나라, 인간의 세상에 소망 두고 살면 안 된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나라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사탄은 영원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행복해져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없어도, 부족해도 행복해집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이 열나라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그 25절에 보면은 다멕색에 대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멕색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 그렇게 말할 때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시는 거죠. 안타까워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셨고, 또 신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놀랍게도 이방 성읍인 다멕색, 이 다마스커스 성에 이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죄악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째요 이 나의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아끼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멕색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 구원.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건 하나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온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이 온 세상 열방을 사랑하신 그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이제 니느웨 성과 요나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니느웨 성을 이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거기도 똑같이 이제 오늘 성경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네? 왜? 유대 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의 관계는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 자기들 괴롭혔던 저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갔어요 안 갔어요? 맨 처음에 안 갔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갔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과 달라.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자기 정치적인 신념들 도망쳐버렸어요. 그러다 이제 풍랑을 만나고 결국은 이제 니느웨 성에 갔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니느웨 성의 그 책임자와 그 관료들과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 요나는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망해버리기를 원했어요. 끝까지 저 우상 숭배하고 죄짓다가 그냥 심판받아 망하기를 바랬는데 아 회개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야 이거 이렇게 되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거 회개하면 하나님 멸망 안 시킬 텐데 그러면서 요나 4장에 보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거기다 움막을 하나 이렇게 져놓고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 성을 용서해 주실까? 에? 하나님 심판이 내리지 않을까? 막 그러면서 이제 지켜보고 있던 장면이 4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햇볕이 너무 쨍쨍 쬐가지고 너무 더워 막 뜨겁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싹 만들어주셔가지고 박넝쿨이 싹 갑자기 생겨. 그 햇빛 다 가리는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어우 이제 살 것 같다 시원하다 그러고 저 니느웨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그러고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갈가먹었지. 다 갈가먹으니까 갑자기 또 햇빛이 쫙 지니까 너무 덥고 햇빛이 뜨거워서 뭐 우리나라 햇빛은 비교할 수가 없죠. 이번 여름에 더웠지만은 살 수가 없어요. 아유 나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막 이제 화를 내고 막 어떻게 이 박넝쿨까지 가져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이제 막 화를 내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박넝쿨 없어졌다고 나한테 화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께 물어봐요. 박넝쿨 없어졌다고 나한테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요? 화를 내면서 내가 죽기까지 옳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죽을지라도 옳습니다. 오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내가 죽을지라도 옳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이제 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셔요. 심정을 오늘 다메섹을 보면서 멸망당하는 다메섹을 보면서 하나님 가졌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세계 열방 저들이 죄짓고 있고 막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그러잖아요. 야 너 박넝쿨 네가 박넝쿨 만들었냐? 지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에? 그런데 그거 없어졌다고 막 화를 내고 막 네가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고 없어졌다고 나한테 화를 내고 그러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엄청나게 큰 성이죠. 고대성으로 12만 명이 있다. 12만 명.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축도 많이 있다래요. 저기를 내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심판해버리면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는 하룻밤 네가 그것도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내는데 이 12만 명과 이 수많은 가축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이 요나에 나오시는 나오는 말씀 오늘 25절에 나오는 말씀은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나중에 엘람 이야기를 하면서 엘람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고 39절 시작.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같이 연결해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날 이제 막 성령 임하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게달과 하솔 사람들과 엘람 사람들이 중에 거기에 와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 믿게. 사도행전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레데인과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라비아인들. 아까 아라비아 언나라 게달과 하솔 말하는 거예요. 아라비아인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이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몇백 년이 흐른 다음이니까 몇백 년은 굉장히 긴 역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잠깐인 거예요. 역사는 항상 길게 봐야 돼요. 길게 우리가 역사를 평가할 때도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길게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9절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여기서 온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돌아가서 그 엘람의 페르시아에 신약시대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교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엘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들이 신약시대에 이렇게 다 돌아와요. 예? 그 이걸 우리 뭘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셨죠. 그때는 예루살렘에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이제는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이 세운 그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이고 그 선교 활동이 점점 퍼져서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건데 이제 이 사명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게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때 제일 먼저 식어가는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불쌍한 마음도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다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다시 기도하면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기쁨과 평안이고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이제 여러분 오늘 바깥에 나가 시장, 동네, 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믿지 않는 동료들을 볼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요. 제가 어저께 인터넷 보다가 노병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노병천 잘 모르실 거예요. 노병천 이제 별까지 달아서 장군까지 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 몇 시예요? 29분이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병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육사를 나와서 이제 군인의 길을 갔다가 지금 책도 많이 쓰고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아들 박지만 씨가 육사를 가게 되잖아요. 예? 육사를 갔어요. 육군사관학교를 갔는데 이제 그때 좀 일탈된 행동을 해가지고 막 이제 사고를 치고 자꾸 이런저런 일을 했다 그래요. 근데 뭐 대통령 아들이니까 육사 교장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 난감하는데 그 2년 선배인 노병천, 당시 육사 3학년인 1학년에게 멘토를 맡겨준 거예요. 멘토를. 네가 해봐라. 그러니까 육사에서 그 친구를 잘 받겠죠. 그러니까 책임을 맡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 이제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고 유경수 여사는, 전화를 해서 내가 지만이 멘토를 하라는데 내가 지만이를 체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청와대에 전화를 해. 이 친구 대단한 친구입니다. 체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허락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말썽 피우는 이제 대서 화장실 청소도 시키고 막 얼차려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아마 이 박지만 씨가 평생 의지하고 살았다랍니다. 그 선배를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육사 있을 때 의지하고 살았다래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소위로 임관해가지고 고마워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서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한 잔 따라주면서 그동안 수고했다. 그리고 이제 맥주를 따라주는데 이 노병천 소위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거기 막 다른 장군들도 있고 막 다 그런데 각하 죄송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 이런 청년이, 믿음의 청년이. 에?
내가 그래서 주일날 한번 다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갑자기 그 당시에 어디가 이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그럴 수가 있겠어요. 싸해졌는데 또 이 박정희 대통령이 큰 사람이라서 웃으면서 그래? 그럼 내가 마시지. 그럼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또 한 번 이제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책을 썼다릅니다. 책을 읽은 적은 없는데 한번 사서 읽어볼라 그래요. 그 책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부록 오늘 올려놨는데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고마워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네 소원이 뭐냐? 소원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 당시에 대통령이 육군 소위에게 네 소원이 뭐냐? 소원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정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항상 지망군에 대해서 이렇게 근황을 보고할 때 편지에서 이야기한 바로 그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마다 대통령한테 꼭 쓴 말이죠. 매번. 그게 뭐냐면은 가까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그러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글쎄 대통령이 그래? 내가 나중에 예수 믿을게. 꼭 믿을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게.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라서 교회 나갈 수 없는데 내가 나중에 꼭 예수를 믿으마. 그리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우리 사람하고 그걸 읽다가 같이 나눴습니다. 함께 은혜를 받았어요. 와, 근데 지금도 엄청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장교로 임관이 돼가지고 이제 부대로 가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 옆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 장교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내가 만나는 모든 장병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더라고요. 두 가지예요. 제가 이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이 성령이 주신 뜨거운 마음이 뭐냐면은 각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네 소원이 뭐냐? 각하가 예수 믿는 겁니다. 야, 이 뜨거운 마음, 이 다시 회복되셔서 이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부터 나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간의 세상, 인간의 나라, 인간의 문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깨닫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나는 믿지 않는 동료, 친구들 만날 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